안녕하십니까. 자연과 함께 허관택입니다. 12월 첫째 주 토요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처럼 산을 찾았습니다. 동쪽에서 따스한 햇볕이 들어와서 저기 눈더미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눈이 내린 뒤로 아무도 걷지 않는 등산로를 제가 다시 걷고 있습니다. 러셀. 요즘 집에 지내면서 뉴스를 가까이 하다 보면은 날마다 우울한 뉴스가 터져나오곤 합니다. 코로나에 관한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에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19 환자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저도 참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합니다. 그러지만 저는 오레곤에 살고 있고 또 그 뉴스가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느끼는 체감 온도가 다르다고 봅니다. 오레곤은 비교적 큰 도시가 없고 그런 탓에 다른 지역보다는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몸조심을 각별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세 명이서 산을 나왔습니다. 저희 셋은 나름대로 안전수칙을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산행을 하면서 나름대로 하루를 즐겨볼까 합니다. 와, 이물 마시고 싶네. 목 마르니까. 저기 후두산에서 눈 녹은 물이 이처럼 졸졸졸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이드 스텝으로 걸으세요. 오케이. 옆걸음으로 옳지 그렇게. 잘 오고 계십니다. 오케이. 굿잡. 잘못 디뎠는데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빠집니다.
뜨겁다. 다른 사람 빠지면 안 되니까 가져놔야지. 아이고 살구 가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자, 고통의 멍에를 하나 벗었으니 네. 더 발걸음이 가벼울 겁니다. 네. 아, 저기 우리 사비나 누님은 네. 캐톨릭이시니까 체험 있잖아요, 체험. 십자가 체험이랄까 뭐 그런 체험. 그런 생각으로 올라오십시오. 네. 아. 봐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크잖아. 컸어. 두 개야. 두 개? Maybe. 아, 처음에는 두 개? 아닌가? 시작은 둘이었고, 우리 합치자 해가지고 합쳐버렸다. 합쳐버렸다. 그런 것 같아. 합방이다, 합방. 참. 나무 커. 저 정도면은, 내 생각에 4, 500년 컸어. 사비나 누님, 네. 아, 저 오늘 나오니까 좋죠? 날아갈 것 같다. 날아갈 것 같다. 아이고. 해가리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불쌍한 영혼들 집이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세상에 갇혀 살던 암컷 두 명, 수컷 한 놈 이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갇혀 살다가 오늘 밖에 나와가지고 자유를 만끽하다. 훨훨 나르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즐거운 산행을 마치고 안전하게 귀가합시다. 맞아. 싸돌아다녀야 돼. 맨날 싸돌아다녀야 되시는데 집이 막 갇혀 있으니까 미친 것 같으래요. 요즘 시국이 그러니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세장을 탈출한 새네. 임의로 하루 정도 휴가 나온 새. 그러면 내가 또 조금 욕심을 보태가지고 오늘 하루 훨훨 나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안전하니 리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테 날 수 있는 텐트를 주신 건데. 날 수 있는 텐트를 주신 건데. 제가 옛날에부터 이런 말을 썼어요. 뭐. 감히 틀린 소리인데 세장 속에 있던 새가 밖을 나왔다 이런 말 표현도 했고 그 어떤 누님들 오면은 그동안 온실 속에서 과잉 보호를 받았다 이게 남편한테 과잉 보호 받고 또 자식들한테 과잉 보호 받다가 거친 이게 들판을 나왔잖아요 사냐를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나를 믿고 따르며 즐겁게 노르시라고 네. 내가 그렇게 하기를 도와드리겠다고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아이고, 부탁합니다. 사실 저는 그만한 능력은 없어요. 그냥 조금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조금 먼저 산을 나와가지고 여기 등산로를 한두 개 더 많이 안 달까? 그거 가지고 앞장서 가지고 감히 리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고
여기가 우리가 편안하게 있는 곳이에요. 여기는 태풍 같은 곳 같아요. 스노우슈를 다시 신어야겠습니다. 아, 신어? 풍풍 빠져, 안 돼. 이 정도면 괜찮아. 밥 먹고 신지 마네요. 밥 먹고? 난, 아니, 여기서 밥 먹어야지, 가운데서. 아이고, 안 되겠나? 신을까? 저기 불난데, 한 번. 불난 건 안 가지고 죽는 거예요. 예. 그래도 눈이 쌓이니까 좀 다른 뷰가 보인다. 우리가 저기, 가로질러야 눈산이 보이는데, 눈산 보이는 데까지는 가야지, 적어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남들이 안 걸은 눈길을 걷고 싶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반짝 빛나며 저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걸어온 족적입니다. 아, 새가 방금 카메라 위에 잠깐 앉았다가 날아가네요. 해장 속에서 휴가 나온 두 여인들을 내가 모시고 달나라에 왔습니다. 달나라에? 여기 달나라입니다. 달나라에 도착하고 보니 많은 그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뭐랄까 감상하면서 네. 달나라를 한번 그 걷는 기분으로 한번 걸어보십시오. 두 분. 아무도 안 건 미지의 세계를 걷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세요. 내한테 막 앉아. 오케이. 아. 미지의 세계 오니까 이처럼 새들도 반겨주네요. 자, 걸으세요, 걸어. 이 반짝반짝 보석이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너무 좋다. 나는 이래도 이렇게 빛나게 보는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그 다음에 눈이 전혀 춥다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네. 스노우 수지니까 안전하고 야 진짜 아무도 안 걷는 데로 우리가 걷는다는 게
저기는 눈산이 또 바로 다 보입니다. 와, 눈산 보인다. 탐험 한다는 기분으로 걸읍시다. 이건 새가. 조그만 토끼는 아닐 거예요, 이거. 새요? 아따, 내 키 진짜 크다. 그림자. 오, 내가 이렇게 멋있나? 그림자가 멋있네. 걸어 가보세요. 그림자 한번 잡아볼 테니까. 그림자로는 전부 키다리 아저씨 아줌마네. 아니, 우리가 서부 개척 시대에만 와서도 이 딱 걸어가다가 가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더 이상 가기 싫으면 깃발 딱 세우면서 여기까지 내가 걸어온 게 전부 됐다. 맞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일까. 그 가운데서 밥 먹으면 안 되나? 어? 제일 가운데 여기 가운데? 쫙 해놓고. 와, 자, 이 상쾌한 기분. 거기 쉬세요, 거기. 거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운동장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너른 운동장 한 가운데, 그래야, 한 중앙에 있어야 사방 뷰가 보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마운트 후드가 더 많이 보여. 16,166걸음. 많이 걸었네. 예, 왜냐면 그때 3마일이 넘었으니까. 너 밥 먹으러 왔니? 안 돼. 와. 외치고 없어. 미안해. 먹지 마. 내가 주머니에서 뭘 딱 꺼내니까 아이고 오더라니까 희한하대. 사람 손 탔나보다. 그런 것 같아. 네, 여기 사는 새들이랄지 짐승들이 알아요. 왜냐면 등산객들이 오잖아. 그쵸. 캠핑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와 점심도 까먹고 가면은 뭐 부스러기 있어. 맞아. 그러니까 나는 몰라 미신이라고 할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조금씩 합니다. 이게 이렇게 떠놓고 하는 거야? 앉은 거 봐. 아니 안 된다. 이렇게 제 살짝 먹으러 가도 몇 번? 너 먹으라. 고스레 고스레. 아이고 아이고 내 거 먹으면 뽀뽀 나하고 뽀뽀해줘. 고스레. 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사리다 이렇게 하는 거요? 먹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농사꾼 자식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엄마 아버지도 꼭 산에 가면은 그렇게 김밥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던져놓고 맞아. 그리고 잡수셔. 근데 내가 한번 학교 다닐 때 소풍 가갖고 그거 안 해서 그냥 먹고 탈락갖고 이제 채갖고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네. 엄마가 이제 했는들가 왜 그건 안 해가지고 병나 갖고 왔냐고 한번 혼난 적 있어. 근데 옛날에는 그냥 미신이라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는 커서 보니까 그냥 이제 산을 다니고 자연을 이렇게 상대로 놀다 보니까 미신 이런 것보다도 뭐 우상 숭배 이런 것보다도 자연하고 같이 한다. 그럼요. 응, 내가 먹는 것을 자연하고 감사하면서 이렇게 같이 하게 한다. 그러니까 새가 와서 먹잖아, 금방. 나도 줬어야 되는데. 하나, 여기 와. 네. 맛있는 거야. 통이에다가, 치킨에다가. 맞아. 서로 왕건이 하나씩 물고 하잖아. 어디 가? 한번 해줄게. 내가 좀 덜 먹지. 살 빼게. 많이 오네. 그만큼 고급한 거 있다. 가서 먹으라고. 인심 좋은 아줌마 아저씨들이 있으니까
빨리 와서 얻어 먹어라. 얻어 먹어. 맛있지? 근데 물은 안 돼. 야, 눈 속에 진짜 멋있다. 맥주 한 병, 한 두 병씩 다 이렇게 짱 박았다가 먹거나 그다음에 막걸리 한 병 시원하게. 언니 왜 걸터 앉아있지 뭐. 아니 이렇게 앉아서 있는 물이 다 딱 받아놓으면 시원하게 씨앗이 되겠다. 시원하게 먹어. 진짜 끝내주죠. 아이고 저리 간게. 아이고 티가 달짝지근하다. 뭐, 뭔 티야? 가시오파에 가시오가피에다가 꿀 좀 넣었어. 꿀도 좀 먹어야 되니까. 나는 아기 사슴이라 한 마리 왔으면 좋겠다. 니들도 좋지만은 또 이쁘게 이렇게 박스 같은 것도 해서 묻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시 쓰레기도 갖고와가지고 다시 박스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 옆에 울타리 옆에다가 이렇게 파묻어졌어요. 어머 세상에. 근데 그러고 났는데 거기서 연락이 온 거야. 동생이 쟤 왔다고. 어머 세상에. 그래서 아 우리 동생이 왔다 갔구나. 우리한테 인사하러 왔구나. 근데 왜 죽었어? 응응. 아 맞아 죽어 있어야지. 지가 그 표를 내주니까. 응응. 응. 그래서 아 우리 동생이 우리한테 자기 이제 마지막이라고 인사 왔다 가는구나. 아 짐승 발자국입니다. 이게 무슨 발자국일까요? 앞에 두 개의 발이 모아져 있고. 아, 뒷발인가? 그러니까 앞발, 뒷발 이러겠지? 참. 오늘 새들이 계속 같이 해주네? 왜, 아니야, 내 생각에. 세상은 피곤하다니까 이렇게 주려고. 이제 먹을 거 줬으니까 고마워서 이제 빠이빠이 길잡이 해주는 거지. 백설공주가 뭐 이렇게 마당에 놀 때 새들이 와서 같이 놀아주잖아. 맞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또 가봅시다. 안녕. 얘네들 발자국 만 기는 거 봐. 안녕. 새 발자국은 진짜 조그마하다. 자르이끄라 엘크 메도우.
또 이 아름다운 눈들을 보려면은 올겨울 다시 오든가 아마 내년에 와야겠죠. 내년에 다시 보자. 엘크메도 굿바이. 선글라스를 써도 반짝반짝 빛나고 선글라스를 벗으면 더 빛나고. 자. 확실히 길을 내놓은 거 밟으니까 편하다. 당연히 그러지. 이제 저희는 엘크메도 거기 너른 평원을 빠져나와서 저기 엘크메도 주변에 이루어진 등산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엘크 메도우 트레일 넘버 645. 이처럼 사인이 약간 빈티지 느낌을 줍니다. 죽은 나무에 눈이 하얗게 쌓여 있는 모습이 꼭 몽당연필 같은 느낌을 주네요. 몽당연필. 여기 건강한 사람들은 또 자연적으로 날려고 했을 만해. 이제 산행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이 오늘도 이처럼 무한한 영광과 기쁨을 저한테, 저희한테 선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지 고마움을 느끼면서 마지막까지 안전산행하고 싶어요.